자, 우리 누구, 어. 어우, 이 형님. 야, 포스가 느껴집니다. 야 선수가 나오셨네요. 야 와, 잠깐만요. 명아씨. 예. 우리가 그 찾던 그 황금의 손입니다. 손 한번 좁혀주시겠습니까? 와. 야. 지금 팔 씨름을 하면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얇으신 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거제 폭격기는 이게 엄청 크거든요. 예. 근데 거제 폭격기보다 조금 더 크신 분 발견됐습니다. 자, 일단 손잡으시고. 아니, 꽉 찼네요. 야. 자, 이거 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놓치시, 아, 이거 들리고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네모카. 아, 이 형님.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어깨 조금만 넣고. 아우. 오케이, 오케이. 야, 혹시 손목은 제가 잡아. 이름에 힘 역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야. 오케이, 여기 손목. 우와. 여기 남성. 여기 남성. 잠깐만. 오케이. 지금 이거 센터. 오케이. 레디. 고! 오. 아, 예상대로. 예상대로. 야. 교환 나타났습니다. 어이. 자. 어, 저분도 엄청 세신데. 창을 옆으로 조금만 좀. 이게, 이게. 어,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손잡으십시오. 야, 형님, 어, 딱 봐도 힘 꽤나. 와. 어, 자세는 되게 좋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딱 봐도 힘이 세 보이시네요. 오로지 어깨와 팔 힘으로만. 자, 오케이. 자, 룰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 들리거나 여기 네모칸 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왼손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칠 것 같으면 제가 끊을 겁니다. 와우, 알이 꽉 찼네요. 스파크요? 그 타기 좋은데 넓은데 안에는. 자, 잡으세요. 손목 모서리 잘 들리죠? 저쪽 이쪽. 오케이, 여기도 여기도 잠깐만. 두 분 다 오케이. 너무 겹쳐서 안 들리나? 오케이. 자, 오케이 넣으셨죠? 오케이. 레디. 자세는 왼쪽이 좋아요. 고! 어, 스톱! 자, 다시. 다시. 엘보 빠져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냥. 해도 되고. 어, 전체적인 힘이 제일 엄청 세네요. 그러니까. 예. 네. 네. 자, 다시. 손목, 뭐 힘, 손목. 뭐 다 세네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예, 네, 하나 샀어요. 이만 해봐주고. 시작! 와. 야. 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이번 신상 한번 털어볼게요. 아, 신상이 난다. 그냥 뭐지? 네. 아니 형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아니, 서울에 와서 정육점 일하고 있죠. 와, 정육점. 혹시 그 힘도 좋은데 막 소 들고 돼지 들고 와. TV에 나오시던 분하고. 와. 와. 우리 저기 뭐야 고기 자랑 한번 좀. 우리 정육점 고기는 어떤 고기가 맛있죠? 어느 고기죠? 주로 등심을 먹고 있고요. 아. 감기 20년째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오. 와. 걸리신 것 같아요. 호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목소리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한 번 더 해보실 분 있으시면 지금 연승이시죠? 네. 예. 오. 오. 야. 고기 썰고 해체하는 게 힘들다고요. 오. 야, 내일부터 여러분 등심만 먹는다, 나는. 나도. 이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 이거 들리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답니다. 진짜입니까? 예. 어, 예. 오. 대단하십니다. 호기훈아, 스무 살 아니신 거 아니에요? 어떤 미성년자거나. 부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역시 노잼이네요. 야. 무슨 누가 한 거노, 요즘? 설기 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아, 여기 손목 좀. 오케이, 지금 오케이. 덥죠? 레디. 오우, 노노노. 자, 오우. 다시, 오케이. 레디. 레디, 고! 아우, 잠깐만. 아우, 이분 진짜. 일본은 빠졌는데, 예. 그냥 몸이 딸려갔기 예. 때문에, 요거. 어우, 등심 먹게 되네. 저도 오늘 등심 먹고 왔거든요. 아니, 제가 한번 어? 느껴봐도 되겠어요. 어, 이분, 이게만 먹는 사람인데. 예. 저는 이게만 먹습니다. 야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마장동 그쪽입니까? 아, 예, 사당동. 사당동. 아우. 어, 와, 덩치도 비싸네요. 잡아보니까 졌다. 예. 와. 여러분, 이빨 일부러 뺀 거 아닙니다. 치킨 먹기가 빠진 거예요. 예.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방송에 아까 제 친구 보고 있으면 장갑 가져가라고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장갑을 좀. 오케이, 잡으시고. 잠깐 비싼 건데. 어깨, 어깨 조금 넣으십시오. 어깨 넣고. 와, 이거. 어깨 이렇게 크노. 야, 어깨 뭐 넣었나? 여기 손목 조금만. 자, 저희가 지면 여러분들. 오케이. 폼이랑 폼 다시 넣고. 손목 조금만. 여기 손목. 오케이. 지금, 야, 지금 이거. 폼은. 방금 이거였어요. 국가 대표입니다, 지금 폼이. 레디.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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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신 거예요. 세셔가지고. 와, 상당합니다. 실력이 상당합니다. 아, 설기님 팬분들이 설기 화이팅 하자마자 지금.
죄송합니다, 형님. 자, 형님도 혹시 이 형님한테 지금 5연승인가 4연승? 자, 오른팔! 4연승이요. 오늘 하실 분 없습니까? 4연승이십니다. 자, 4연승. 자, 80만 한번 해보실 분. 예. 아, 야, 제일. 일단 딱 보니까 이 형님 팔뚝이 예상치가 한 번. 왼쪽. 어, 왼쪽. 아, 왼쪽. 왼쪽 하나. 왼쪽 하나 하십니까? 왼쪽. 오케이. 야, 부킹 성공입니다. 예. 야, 역시 옛날 또 장기를 내세워서. 아, 좀 돌아댕기나. 야, 오늘 새벽까지 해보자. 아니, 여러분, 무슨. 우와. 팔씨름을 삐끼 오는 분을 또 처음 봤습니다. 잘하고 저는 오른손은 질 것 같은데, 왼손은 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상 그, 지금 설기님 오늘 베비가 되기 때문에. 아, 지금 화장 났나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레디, 고! 어우. 어이. 야, 등심이 몸이 얼마나 좋던데. 자, 왼손! 왼손 소주 하신 분! 왼손, 오른손 다 됩니다! 원래 오른손 잡으십니까? 왼손 잡으십니까? 아, 예, 아. 이야! 주가 오른손이세요, 왼손이세요? 오른손. 오른손. 야, 오, 이 형님 어깨가. 왼손 혹시 가능하십니까? 가능은 한데, 주종목은 아니에요. 아, 주종목은 아니다. 여기서 만약에 왼손 지셔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오, 멋집니다. 이 형님, 어깨는 장난 아닙니다. 왕년에 힘 엄청 많이 쓰셨던 형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잡고. 자, 어깨 조금 넣을게요. 자, 어깨. 팔씨름 여러분들, 그 탁상에서 하는 거는 수집에서 내가 세네, 니가 세네 하는 팔씨름하고 이거하고 틀립니다. 손목, 여기 센터에 둘이 어깨. 있는 팔씨름입니다, 여러분들, 팔씨름. 고! 아. 야. 와. 세시다. 6연승. 자, 7연승 하면 여러분들, 상금. 50만원 빼기 45만원.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예. 장난치는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저 또 다른 거 혹시. 없으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자, 해서. 어제 폭격기 출동입니다. 잠시만요. 야. 자, 여러분들. 상대가 없는 관계로 우리 거제 폭격 형님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왼손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거 경기 보고 계신 분도, 또 이겨가지고 상금 안 주려고 이런 또.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여기 상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 겉보기 전부 다 계실 건데, 제가 7연승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 예. 겉보기 화이팅!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근데 아니, 이분 진짜 세신데. 자, 오케이. 자, 우리 남성 위에 어깨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후견화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제 폭격기 다리 보시면 이거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칙 아닙니다. 개폼입니다. 개폼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반칙 아니에요. 오케이, 한목. 오케이, 나이스. 두분다 오케이, 두목 좋고. 오케이, 레디 고! 와!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여러분들, 내가 아프리카 TV 스포츠 대상 거제 폭격기다. 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등심 많이 드셔가지고. 예. 근데 오늘 제가 또 등심 먹고 왔거든요. 아, 형님 상금 준다고 번호 땄어요. 예. 형님 오늘 나가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